K30BO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단거리 자주 대공포입니다. 1983년 시작해 1991년까지 개발됐고 시험 평가를 거쳐 1999년 전력화됐습니다. 비호는 날개 달린 호랑이라는 뜻으로 용맹스럽고 날쌔다는 의미입니다. 궤도형 차량 위에 30mm 구경의 기관포가 두 개 탑재됐고 표적 탐지와 추적 장치, 사격 통제 컴퓨터로 구성됐습니다. 비호의 탐지 거리는 21km, 추적 거리는 7km로 유사시 전투 상황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탐지 거리 21km의 레이더로 표적을 발견하고 표적이 7km까지 접근하면 전자광학 추적 장비로 자동 추적해 표적이 사정거리 3km 안으로 접근하면 전투 사격을 실시합니다. 발사 속도가 한 개의 포당 1분의 600발로 두 개의 포에서 1200발의 탄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대공포의 유효 사거리가 3km이기 때문에 3km 안에서 접근하면 사격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자광학 추적 장비는 기상조건과 주야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중에도 자유자재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비호 복합은 비호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형으로 2010년 시작해 2014년 완성된 무기체계. 30mm 구경 자주 대공포 비호에 휴대용 지대공 유도미사일 신궁을 탑재한 복합 대공화기입니다. 신궁의 유효사거리는 5km, 최대 속도는 마하 2.1로 음속의 두 배가 넘습니다. 신궁은 낮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 드론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무기체계인데요. 목표물에 직격하거나 1.5m 근접시, 근접신관이 작동해 파편에 의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비호복합은 비호와 신궁을 결합해 상호 보안 관계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거리 표적은 유효사거리 3km인 30mm 기관포로, 원거리 표적은 유효사거리 5km인 유도미사일 신궁으로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낮은 고도로 드론이 날아오면 대공포 비호가 사격하고 고도를 높여 비호의 교전범위 밖으로 회피 기동하면 유도미사일 신궁으로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방위산업 명장들의 혼이 담겨 탄생된 비호, 그리고 개량형인 비호 복합. 군의 대공방위 체계를 진일보시킨 국산 무기로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